네, 먹고 남은 우유는 여기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면 되고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 그대로 담아서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되고,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괜찮고, 냉장고에서 뺐을 때 컵에 옮겨 담고, 젖병 꼭지 부분 소독해 주면서 중탕해 주시면 돼요. 중간에 흔들어 두어 주시고, 먹고 남은 거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새벽 일어나서 또 타야 되고, 뭐 중간중간에 또 타야 되고,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게 우유가 금방 상하지는 않아서. 하고 밀폐 용기에 다시 담을 때도 젖병 꼭지 부분을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로 소독 한번 해주시고 담아갖고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중탕 중이고요. 중간중간 계속 흔들어서 섞어주시면 되고요. 맘마 먹자. 깨워서 밥 줄게요. 이 중탕 하는데 이렇게 젖병이 뜨거워도 흔들어서 이렇게 섞으면은 금방 또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중탕을 좀 오래 해야 돼요. 먹기 전에 배변 유도 해주시고요. 노란 옷좀 샀고요. 끈끈하게 데워지면 중간중간 금방 식어서 다시 넣어서 데워주고, 우유가 식으면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데운 거를 이렇게 뱉으면은 그만 주시면 되고요. 티슈로 입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드름 식혀주시고, 꺽 하거나, 꾹, 이런 소리 나요. 아니면은, 지금 했는데, 혼자 돌아다니게 놓고 하면은 알아서 합니다. 다시 닫아주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다 먹은 꼭지를 소독해주고, 통에 다시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안녕.